제가 이제 편하고 쉽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데이터 라벨링 작업입니다. 그럼 일단 그 부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반려견 소유자 설문조사에 올라와 있어서 키우시는 강아지 수를 입력하세요. 키우시는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한 마리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 품종은 말티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서 저기 업로드 강아지를 하셨네요. 제출하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통해서 그럼 얼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벌었을 때는 1,400에서 1,500 사이를 벌은 적이 있었어요. 두달반 프로젝트였는데 하루에 한몇 시간 정도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일찍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하기 싫으면은 작업하고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은 짬짬이 평일날 했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편하게 부업으로 돈을 짬짬이 벌고 있는 대학생 24살 서유진입니다. 제가 이제 편하고 쉽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데이터 라벨링 작업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생소한데 그게 뭐예요? 아,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들어가는 데이터 작업을 처리하거나 검수하는 작업인데요. 그럼 이 부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학교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일주일 만에 200만 원 정도 벌었다 이거를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나 했는데 이런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간 나거나 아니면은 짬짬이 한번 알바몬이나 뭐 다른 플랫폼을 찾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글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뇌리에 박혀서 저도 엄청 검색을 하고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제 학교 커뮤니티에서 본 다음에 이게 어디 플랫폼에 있나 확인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려면 교육 프로그램을 듣거나 아니면 자격증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은 없지만 교육을 이수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 지금 방금은 켜놓은 상태였는데, 구글에다가 저는 크라우드웍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웍스 이렇게 쳐서 들어가셔가지고 참여 가능 작업 리스트에서 보면은 제목만 봤을 때 제가 이제 곤충학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곤충학 전공이 아니면은 아, 이 작업은 내가 해당하지 않겠구나. 근데 이런 수학 작업이라든지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반려견 소유자 설문조사 이런 거는 참여를 가능하니까 여기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저의 작업 요건이나 아니면은 저의 수준에 맞춰서 네, 신청하면 되고 만약에 수준이 안 되더라도 급하게 구하는 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찔러봐도 작업자로 승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수학 손글씨 택 OCR인데요. 이 작업은 수학을 몰라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수식을 하나하나 제가 바운딩을 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운딩이 뭐예요? 바운딩은 박수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수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줄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는 바운딩을 쳐놔서 두 번째 줄부터 바운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아, 드래그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수학을 전혀 몰라도 할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이 작업이 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따라 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네. 바운딩하고 따라 쓰면은 이게 지금 주어진 한 작업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 작업권을 다 완료하면 대략 한 얼마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운딩 하나당 400원이라고 했으니 400 곱하기 6 해가지고 2,400원을 이 이미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저같이 20, 30대
들은 당연히 이 일이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네. 다른 작업권들 하고 계시는 거. 지금 반려견 소유자 설문조사 올라와 있어서. 키우시는 강아지 수로 입력하세요. 네. 키우시는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한 마리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 품종은 말티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은, 아,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서, 네, 네, 저기 업로드 강아지를, 하셨네요. 네, 네. 제출하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거 한건 하면 이건 또 얼마 받아요?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방 1,000원 받네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조건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작업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제목만 읽었을 때. 네. 그러면은 한번 보고, 이제 가이드를 한번 읽어가지고, 저의 조건이 맞다 싶으면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익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통해서 그럼 얼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벌었을 때는 1,400에서 1,500 사이를 벌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두달반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지만, 친구들 중에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많이 버는 수익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플랫폼으로만 봤을 때는 대략 이런 식으로 얻어갔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 틈틈이 이제 들어오는 거네요, 돈이. 네네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돈 벌고 계신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대? 하루에 한몇 시간 정도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일찍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하기 싫으면은 작업하고 그래서 한 두세 시간은 짬짬이 평일날 했고요. 주말에는 시간 많이 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이제 데이터 라벨링 이제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라우드웍스 기준으로 여기 광고도 뜨는데. 그러니까 크라우드웍스라는 게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할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거죠. 아, 네네네. 근데 크라우드웍스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많아요. 뭐 젠데이터라든지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크라우드웍스에서 진행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올해 동료 국비 지원 무료 교육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무료로 받았어요. 근데 이 교육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라벨링 작업을 교육을 안 들으면 아예 참여자로 못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도 교육을 이수를 했어요. 그럼 이 교육은 무료로 그냥 받을 수 있다는 네, 거네요? 올해까지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이기도 하고, 저는 전공 자체가 컴퓨터 본전공을 하고 있고, 복수 전공으로 수학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까 주부님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도 조금 힘드시고,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고, 검수하고, 작업을 할수 있구나를 알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이나 테스트 같은 걸 봐요. 그래서 그 작업뿐만 아니라 그 용어 같은 것도 개념을 한번 복기시킬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작업자로 할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교육받고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면 네네. 이렇게 월 100만 원 누구나 벌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우연하게 커뮤니티에서 보고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친한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했어요. 한번 해봐라. 근데 사실 잘 몰라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좀 남기고도 싶었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자가 선정이 되려면은, 교육 이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닌데 대부분 요구를 하고 계세요.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교육 자체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까 광고 배너에서도 올해가 마지막 무료 교육, 국비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 8월에 교육을 들었었는데 저도 무료로 들어서 이 작업을 하시려면은 교육을 이수를 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혹은 저보다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가고 행복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